자, 다음 해시태그는요. 샵 펜아인입니다. 펜아인. 아, 펜아인. 펜아인 혹시 뭔지 아세요? 몰라요. 펜아인은 저희도 처음 모르는데.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몰라요? 네. 네, 몰라요. 이게 요즘 친구들, 요즘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인데. 줄임말, 줄임말. 팬들이 아니어도 인정하는? 정답입니다. 와, 팬들이 아니어도 인정한다는 뜻인데. 펜아인이라고 하나요? 방탄소년단의 팬이 아니어도 퍼포먼스는 인정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피땀 눈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좋은 트랙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에서 근데 도저히 그 어떤 멜로디나 워딩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멜로디만 막 20번씩 써보고 막 랩도 20번씩 써보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근데 제가 가져간 가사 중에 부드럽게 죽여줘라는 가사를 써서 한번 가져갔었어요. 이 파트에다가. 근데 이제 그거를 방피디님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Killing Me Softly라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관용구인데 그래서 그 거기에서 조금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원래 지금 호비가 하고 있는 킬링 파트죠. 이 파트의 킬링 파트 원맨맨맨이야. 제가 할 뻔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제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뭐 호비가 너무 잘해서 지금 인트 센터에서 춤도 추고 제가 그 춤을 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아무튼. 그리고 피땀 눈물 워딩이 나왔을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 바로 수가 형입니다. 수가 형이 뭐라 그랬냐면 약간 좀 더럽지 않나요? 피땀 눈물 약간 좀 더럽지 않나요? 좀 피땀 눈물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더러운 것 같다고 잘 안 될 것 같다고 슈가 형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 슈가 형이 반대하면 다 잘 됩니다. 295님 방탄소년단 데뷔 초에 강남구청역 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밥 먹는 걸 봤어요. 허겁지겁 먹길래 안쓰러워서 아는 척 안 했어요. 팬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이거 제발 이런 거 맞아. 네. 그때 거기 연습실이 있었어가지고 뭐 이렇게 식당을 대놓고 먹고 그러죠. 아니 그런 거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 막 밥을 잘 못 먹고 저희가 도시락 챙겨 다니다가 시간 없었고. 네 그때 먹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되게 그때 식대도 있었고. 막. 그런 옛날 시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도 없기도 하고 어때요? 진짜 좀, 이런 그렇죠 어때요? 막. 아니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되게 약간 되게 뭐랄까 좀 고맙고 그렇죠. 그 시절이 되게 그립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이 또 그립기도 하고요. 네 그때 식대가 네. 6천 원이었거든요. 네. 안 그래요 식대 생각하면. 네 안 돼. 안 되지. 이런 거 해줘야지 정국아. 아, 프로답지 못해. 이런 거 해줘야지. 그래 바람아 나와줘. 소리 내야지 정국아. 소리 필수다. 그렇지.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황금막내 쭈쭈꾹입니다. 네. 대박 나야 되는데 이번에 뭐 이때까지 나온 타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안무도 멋있으니까 좋아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그런 컨셉, 그런 안무가 아닐까. 랜몬 빠! 아 왜 저만 맨날 나 저만 그러거든요 맨날. 내가 뭘 하면 막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조각이니까 조각이랑 이렇게 키스를 하는 거야. 맛은 없었어.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아. 저를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난 솔직히 자신이었다. 난 100% 놀랍게 기대고.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이런 높이를 떨리겠습니까? 그러면서 덜덜덜 베일을 거친 채 좀 약간 고통스러워 하다가 아파도 돼 나 묶어줘 내가 도망칠 수 없게 와인 괜찮았어요. 근데 허리가 좀 아프고 빼곤 괜찮은데 난 깃털이 너무 싫었어요. 여기서 제가 눈을 이렇게 가리고
괜찮아요. 보기만 괜찮아요. 똑같이 해야 돼요? 거기 빈집점이라는 게 있잖아. 똑같이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먹으면 살이 안 찐대요.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요. 무조건 밥 먹을 때는 진짜 행복한 생각만 하면 살이 안 찐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었습니다. 예, 맛있게 먹어야지 살이 안 찐다. 운동을 약간 취미를 하나 기르세요. 남이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힘든 일이 안 힘든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남들한테도 아, 나 힘이 들다, 나 좀 많이 봐주고 위로해줘라 라고 언제든지 꼭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데뷔 때 저희가 농어들에 대한 청소년 선부작에 그때 싱글 냈었는데 그게 저희가 낸 유일한 싱글이에요. 근데 싱글이었는데 7곡이 들어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 미니 앨범, 정규, 미니 앨범 계속 이렇게 내면서 항상 거의 매 앨범마다 항상 9곡, 10개 이상 또 저희가 많이 참여를 해서 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싱글로 낼 수 있지만 저희가 굳이 이렇게 많은 곡들을 저희가 작업해가면서 하는 이유는 정말 타이틀뿐만 아니라 수록곡까지 꼭 한번 그렇게 듣게 되는 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타이틀뿐만 아니라 항상 다른 곡들까지 듣게 될 수 있는 그런 뭐 소위 말해서 많이 하는 말이지만 믿고 듣는 그런 방탄소년단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면 약간은 거창하지만 어쨌든 저희 음악이 어떤 분한테는 그냥 단순한 이제 정말 즐거움이나 그런 게 되기만 해도 좋고 또 어떤 분의 어떤 인생이나 그런 가치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이미 저희는 저희 음악적인 목표는 되게 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젖살이 다 빠졌네요. 저요? 저 젖살이 좀 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 같은 거 안 빼고 자연스럽게 빠지기 전까지는 그냥 막 살 엄청 빼고 이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잘 먹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냥 맛있는 비빔밥, 피자, 과자 다 먹고 맛있게 먹고 자서 눈이 지금 부었습니다. 그럼 이제 복근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 없어요. 앞으로 찌찌미는 못 보겠네요. 아, 절대 못 보죠. 절대 이제 저에게 노출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지 마세요. 자, 오늘 뭐 스케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요즘에 바쁠 텐데 네. 11월 12, 13일 고척돔에서 팬미팅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봄에서 야, 네. 야 예. 스케일이 다르네. 근데 예매 15분 만에 38,000석이 매진. 와. 예. 어떻게 야.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건 뭐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신기하죠, 굉장히. 네. 그렇지, 이런 데서 뭔가 네. 진짜 항상 뭐 인터뷰할 때나 뭐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오는데 네. 진짜 이런 데서 많이 좀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15분 만에 뭐 3만 그러니까. 8천석이 매진이 진짜 되고 다 우리를 보는 네. 건가 뭐 이런 생각. 네네, 약간 네. 그렇죠. 진짜 그런 건가 네. 싶기도 하고. 네.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니체.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혼돈을 내면의 혼돈을 지내야 한다.
저제 항상 제 심리나 이런저런 것들 항상 공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많이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건가요? 남들은 저보고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쓸데없이 고민한다, 가끔 중2병 환자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은 그게 다 지금 내 어떤 젊은 날의 가지, 젊은 날의 나무의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 하면 많이 힘들고 많은 가지치기 깎고 자르고 아프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멋진 멋진 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무도 정말 오래 산 막 200년 300년짜리 나무는 진짜 뿌리가 세고 하듯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무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나무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무를 좋아해서. 제가 옛날에 학교 축제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곡이에요. 이걸로 또 휘날렸었는데도 그때는 제이홉이 아닌 정호석으로. 안녕하세요, 레이니즘의 센터 처음과 끝 모두 다 센터인,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정호입니다. 지금 흥분이 안 가라앉아요. 되게 일단 이때까지 옆에서 같이 고생해 주셨던 우리 방탄 멤버들이랑 우리 아미 분들이랑 그리고 우리 화면 이쁘게 나오게 해준 우리 스태프분들, 그쪽에서 우리 도와준 매니저님들, 뭐 피디님들 전부 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해드리고 싶고, 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I'll let you in with all that I can. You're not hard to
Baby.